Enjoy. Dos, tres, go. Get your body down real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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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키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자, 여친 화 풀어주는 특급 멘트. 남친의 찐 속마음. 연애가 막힐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연애 대백과 연참 위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가 열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연참 위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내가 만난 최악의 소개팅 빌런입니다. 이거 할 얘기 많겠다. 이거는 뭐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을 수도 있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소개팅들 혹시 있나요? 저는 진짜 소개팅 한 세 번 해봤나? 네. 어? 오, 해봤네요. 누나.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15년 전. 어? 비교적 최근인데? 얼마 안 됐네? 비교적 최근이라네. 2000년대잖아, 2000년대. 얼마 안 됐네. 진짜 그분이 너무 정중하게 아, 저기 네. 너무 죄송한데 연예인은 얼마 보나요? 아. 어? 근데 수기 누나 여기 댓글에 네.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라고. 그지? 대답 좀 해주시면 그래서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네. 약간 고민한 게 너무 실망할까? 아니, 너무 실망할까? 아니, 엑스도 실망이 아니지. 너무 실망할까? 근데 너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아니야? 맞아, 너무 실망할까 봐. 소개팅을 대학교 1학년 때 두 번 정도 이제 해봤는데 그분이 빌런 아닌 빌런의 행동을 좀 했죠.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일단 보내봐야겠다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전화를 여보세요?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소개팅 남이랑 있어. 별로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주우지. 아니, 그것 때문에 와장창 깨졌죠. 그거 아니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었었죠. 예. 네. 지구상의 누군가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저런 공중도덕을 세게 어기는 식으로 그렇지. 자기 자신을 탈락시킬 수 있겠다는 진흥적이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까인 거였어요? 꼴 수도 있다는 거죠. 까인 거지. 야, 17년 만에 처음 알았네. 아, 나 지금 기억난 게 하나 있어. 나 옛날에 소개팅? 소개팅? 했는데 농구공 들고 나간 거 아니지? 아, 어필해야지. 갔는데 이분이 뭐 식사 이제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술을 시키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술 취해서 주사를 부리더라고. 오빠 까인 거야. 초면에 아니. 그거보다는 장훈 오빠가 무서워가지고 맨정신에는 도저히 토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막 취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오빠한테 들이댄 거지. 내 맘대로 된다님도 소개팅 많이 하셨네요. 저는 소개팅 10분 만에 소맥만 계속 제주하던 남자로 생각나네요.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계속. 그것도 왜 그런 줄 알아? 뭐? 어색해서 그래. 뭐라도 해야 돼, 지금. 소개팅 자리 상대의 최악의 행동. 우리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채팅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헤어진 연인 얘기, 전 연인 얘기, 만난 여자들이나 만난 남자들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만났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헤어졌으니까 너 그러니까 만약에 너 나랑 알아봐라. 만나려면 그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거예요. 경우가 많죠. 저는 최악의 행동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웃기려고 하는 사람. 아, 최악이. 최악입니다. 저도 최악이. 있어요. 옷님들 너무 깔롱 부리고 나왔을 때. 딱 보면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나왔어? 굿땡, 룰땡, 뭐 샷땡. 저는 주로 청바지에 티셔츠거든요, 운동화에. 왜냐면은 힐을 신지도 못해, 키가 너무 커서. 근데 190대잖아. 이분은 너무 말부츠를 신고 나오는 거야. 나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웨스턴 부츠를? 허세 부리는 거 참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허세 부리는. 딱 앉자마자 탁 차키 딱 꺼내갖고 이렇게 딱 올리고. 나 웃긴 거 생각났어. 아니, 내가 소개팅을 예전에 했는데 그 사람이 나랑 그냥 되게 안 맞았어. 그래서 되게 매너 있게 합의하에 되게 빨리 한 40분 만에 밥을 먹고 헤어졌어.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아, 저기요, 혜진 씨! 그런 거였어. 내가
발렛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발렛비 준거 기억나. 어? 왜 거슴도 안 줘? 짜증나. 거슴도 지가 가져왔어? 야, 그게 최악이다, 야. 이상하네. 바로 돈 벌어 갔네. 아씨, 가만 안 둬. 반응 한번 볼까요? 실시간 반응. 올리브 님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지나갈 때 계속 쳐다볼 때. 그게 그렇죠. 조절이 끔찍하다. 제어가 안 되나 봐요. 그런가 봐. 승희 씨, 제가 취미가 예.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좋아했었는데 짜증나. 조지 예? 취미 아까 얘기하고 계신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뭐 등산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예. 요새는 짜증나. 요새는 산보다는 제가 바다 이렇게 한다. 아, 물 먹고 죽었어. 물만 맞아도 죽어. 조정환님, 여름에 소개팅 했었는데 식당 물티슈로 얼굴부터 목까지 벅벅 닦으시는 거 보고 비위가 당해서 고개 박고 밥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아니야. 안 돼. 냅킨으로 학 접은 애도 있었는데. 아, 그것도 뭐라도 해야 돼서 그래. 옆자리에 있는 사람 번호 따려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 근데 저 정도로 이상형이면 따게 해줘야 돼요. 진짜. 와, 진짜 야. 이상형이었던 거야. 야, 이거가 최악이네요, 정말. 어렸을 때 소개남 기다리는데 소개남이 무슨 옷 입고 왔냐며 인상착의 확인 후 기다렸는데 연락이 두절이 됐대.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멀리서 나를 먼저 본 거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왜 안 오세요? 저기 혹시 네. 뭐 입고 계세요? 뭐 저... 지금 약간 푸른색 저 셔츠 입고 있거든요. 아, 혹시 머리가 좀 기세요? 아니, 저 단발입니다. 아, 네. 예, 단발입니다. 아, 네. 예. 여보세요? 왜 안 오세요? 여보세요? 갔어. 이거잖아. 이거, 와, 이거 진짜 기분 나쁘다. 아, 밑에 거 더 웃겨. 아, 더 심해. 저 봐봐. 커피 주문하러 갔다가 안 돌아올 때. 와, 그냥 튀어버린 거야? 아, 그거잖아. 진짜. 뭐 드시게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뭐 드실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우유 한 잔. 우유 한 잔? 예, 저는 아, 뭐. 잠깐만,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안 와. 야, 나 보인다. 야, 다 보여. 오빠들 따라잡힐 것 같아. 나 잡으러 가면 금방 간다. 자, 재밌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게 만드는 최악의 소개팅 빌런. 연참 위키에 올리고 싶은 의견 하나씩 픽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그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커피 주문하러 갔다가 네. 안 돌아오신 분. 저는 그거 뽑을게요. 인상착의 확인하고 그냥 연락 두절. 저도요. 네. 우재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얄미워. 네. 저는 그거 뽑을게요. 뭐요? 지나가는 여자. 저도. 지나가는 이성 계속 쳐다보고. 저도 요거에 네. 한 표.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소통하면서 연참 위키를 만들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연애의 쓴맛에 괴로울 땐 달달한 연애 꿀팁이 가득한 연참 위키를 찾아주세요. 민정아. 오빠한테 난 무슨 존재야? 오빠, 나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여보세요? 아, 무서워 죽겠네. 아니, 이거 한다고 친정한테 혼나는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뭐 자기 생일이야 또 내년에 또 챙기면 되는 거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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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X을 만났네. 안 돼, 저건 절대 타협이 안 될 거야. 안녕하세요. 짝사랑이 취미인 23살 대학생 고민녀입니다. 같은 학교 선배를 무려 2년간이나 짝사랑했던 저는요. 아이고. 점점 커져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단둘이 술을 한잔 하게 된 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을 했습니다. 짠해요. 짠. 아, 좀 천천히 마셔. 아, 뭐 취하고 싶어서 그래? 오늘은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하네요. 선배, 저 한 번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저 선배 좋아해요. 저랑 만나실래요? 응? 다은아, 진심이야? 네! 저 만나면 후회 안 하실걸요?
아, 다은이한테 이렇게 고백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유석배도 좋아했나? 그런데 다은아, 조금만 좀 기다려줄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뒤로 며칠이 지나도록 선배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대차게 까였구나 싶어서 단기 우울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무려 일주일 만에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톡을 확인해봤는데요. 다은아, 연락 많이 기다렸을 텐데 내가 좀 늦었지? 나도 다은이가 좋긴 한데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옵션 간다. 옵션? 선배, 그게 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연주 누나한테도 고백을 받았거든. 제가 아는 연주 선배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누구랑 더 맞을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아, 왜 그래. 선배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 선배 마음 뺏을 자신 있거든요. 어구야. 다은이는 후배일 때보다 여자일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이네. 진짜 고민된다. 아, 왜 그래. 뭐야. 진짜 고민된다. 아, 왜 그래. 아, 뭐야. 무슨 간판대에 있는 거 두 개 두고. 혹시 다은아, 너만 괜찮으면 한동안 두 사람이랑 동시에 연락해봐도 될까? 한동안 두 사람이랑 동시에 연락해봐도 될까?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요거 봐라. 당돌하네. 아. 두 사람과 동시에 썸을 타겠다는 선배의 황당한 제안에 말문이 막혔지만 그게 싫으면 떠나도 좋다는 선배의 말에 전 그만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아, 그럼 싫으면 떠나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벌써 사귀는 사이라도 된 것 마냥 선배에게 전화만 와도 심장이 막 두근거렸고 그럴수록 꼭 선배의 여자친구가 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요. 다은아, 우리 일요일에 저녁만 먹고 7시쯤 헤어질까? 헉! 왜요? 2차로 갈 술집도 알아놨는데. 아, 7시에 연주 누나랑 디졸브 해야 될 것 같다. 디졸브 해야 될 것 같다. 디졸브. 디졸브를 이럴 때 쓴 단어였어? 진짜 깜짝 놀랐다. 못 만난다고 했더니 삐지려고 하네. 저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 어떻게 그래. 그 누난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거 모르는데. 어? 나만 알아. 말 안 했어요? 왜요? 양다리네 그냥. 아, 선배라 좀 어려워서. 너한테 왠지 솔직해지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얘가 세컨이야 지금. 걔가 더 좋네요. 걔가 더 좋네. 선배가 더 좋네. 눈치 보고 있네. 연주 선배를 더 좋아하세요. 좀 속상하네요. 그냥 일요일에 그 사람만 만나세요. 아이고. 다은이 삐진 거야? 삐졌네. 네. 방금 연주 누나한테 톡 왔어. 바쁘면 다음에 만나자고. 누나라 그런가 이런 배려심에 조금 더 호감이 가네. 아, 진짜 먹어봐라. 많이는 아니고 플러스 5점 정도? 아, 뭐야 이거. 아, 이 누나 없는 거 아니야? 길들이는 거 아니야? 점수까지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선배? 어디서 점수야. 아니 근데 뭐 아직까진 다은이가 앞서고 있으니까 아직까진 다은이가 앞서고 있으니까 걱정은 말고. 아, 얘 진짜 골 때린다. 너무 웃긴다. 대놓고 시작된 선배의 양다리 썸이지만 다른 여자와 저를 두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 정이 떨어져야 정상이지. 만날 때마다 그 여자 선배와 저를 은근히 비교하는 모습에 마음을 정리해볼까 했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눈치챈 선배는요. 뭐해? 보고 싶다. 요즘 답장이 느리네. 아, 답 안 했어. 다음 날. 손잡고 산책 가고 싶다. 나올래? 다음 날. 왜 저래? 어떻게. 보고 싶어서 자다가 깼어. 왜 저래? 이 새끼 없네. 내일 선배 볼까? 없네. 연주 선배 없어. 지 혼자 놀고 있는 거야. 갑자기 금방이라도 고백할 사람처럼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역시나 2년간의 짝사랑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기분 나쁜 게 한 명한테는 진짜 약간 사귀는 것처럼 해놓고 한 명한테는
서빈이가 좀 보고 할게라고 넌 좀 뒤로 빠져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쪽한테는 얘기 못하죠. 마음이 훨씬 이 연주 선배한테 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는 왜냐하면 선배고 만약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꺼져. 너 미친놈이야? 이러고 그냥 끝났을 텐데. 근데 얘는 2년 이거는 동안 짝사랑한 걸 아니까 그거를 그냥 딱 밑으로 깔고 너는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라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는 제 생각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연주 선배가 자기한테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연주 선배한테 고백을 했고 기다리고 있다 고백을 했는데 깔 것 같으니까 마침 여기서 나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놓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심심할 때 또 마음 안 나가지고 같이 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연주 선배가 안 다시 일로 갔어. 근데 일로 확 가지도 않을 거야 아마. 여기를 그냥 발 하나 담궈 놓고 다른 데 또 볼 거란 말이야. 여기는 늘 있는 그냥 약간 그래 보험 같은. 왜냐면 2년 동안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확률적으로 더 나은 퍼센티지는 어디 쪽이냐면 약간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냥 그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제가 2년 동안 짝사랑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야지. 뭐 패라고 하잖아요 패. 그래 맞아. 이게 너무 다 보여져 버리면은 결국 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듣다 보니까 문득 누가 나한테 야 나 진짜 오랫동안 널 좋아해왔다 그 말 들으면 행복할 것 같긴 하다. 많이 외로워요? 이런 생각이 많이 외롭네. 지금 남자 좀 만나요. 이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연애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활발한 사람일수록 잠깐 없을 때 더 막 못 견디죠. 활발하지 않아요 참아, 진짜. 일주일은 참아 일주일은. 선배의 양다리 썸이 시작된 지 38일째. 뭐 그렇게 오래됐어? 이거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두 탕씩 데이트 약속을 잡는 선배를 보며 점점 선배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닌가 그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지던 때였어요. 다은아, 넌 정말 만날수록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 키도 작아서 귀엽고 작아? 밥도 왕왕 잘 먹고 왕왕? 그럼 뭐예요? 우린 아직 선배와 후배 사이도 아닌 그렇다고 연인 사이도 아닌 그저 그런 애매한 사이인데. 이 바보야. 밥 계속 먹어. 이거나 받아. 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 선배가 제게 건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야? 자꾸 반짝이는 거? 다이아인데? 저 예물 아니야 저거는? 제게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더니 특별한 목걸이 선물까지 준비한 선배를 보고 이제는 선배의 마음도 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배의 또 다른 썸녀 연주 선배의 SNS 이런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귀걸이네. 저거 세트 아니야? 세트로. 저거 세트 아니야? 세트로. 세트로 샀는데 세트 사서 이거는 이쪽을 주고 저거. 그래서 나중에 한 명 헤어지면 돌려달라고 해서 한쪽으로 주면 같은 되니까. 디자인, 같은 쌍쌍바 사서 이렇게 갈라서 한쪽씩 준 거네. 아, 같은 와, 박스야. 미쳤다. 저에게 준 목걸이와 세트로 보이는 귀걸이를 올려놓은 연주 선배. 딱 봐도 누가 준 건지 알겠더라고요. 잔뜩 부푼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배, 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은아, 같은 디자인 선물한 건 내 잘못이지만 귀걸이보다 목걸이가 훨씬 비싼 거였어. 나 너무 모욕적이야. 이제야 내 마음 알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럼 바로 결정해요. 저예요, 연주 언니예요? 일단 만나자. 지금 어디야? 그날 밤 착잡한 마음으로 저희 집 앞 공원으로 선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 멀리 벤치에 앉아서 절 기다리는 선배를 보니 이미 이별이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다은아, 왔어?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선배 진짜 너무해요. 저 선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괴로웠어. 이제 그 답을 내리려 해.
진지한 대화가 오가던 그때 선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찾더라고요. 아, 귀걸이다. 잠시만. 귀걸이다. 아, 뭐야. 왜 저래.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왜 저래. 뭐를 먹는 거야. 소주 마시는 거야? 과거를 왜 하는 거야. 과거를 왜 하는 거야. 다은아, 너도 할래? 왜? 괜찮아? 갑자기 가글을 왜? 연인 간에 스킨십 잘 맞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 알지? 진짜 정말. 이거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말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키스해봐도 될 거야. 키스해봐도 될 거야. 진짜 나가 X라냐? 아,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하다. 네? 사귈지 말지 대답하러 나온 게 아니고 스킨십 테스트 해보러 나오신 거예요? 이거 테스트야? 미친. 테스트라니 단어 선택이 좀 그렇다. 뭐야 이게. 나한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 선배 설마 그 언니랑도 해본 거예요? 어? 어? 아, 아니 뭐 아니야 아직. 선배!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각을 진짜 깨는 거 알죠? 아, 이러면서 나왔다고? 연주 언니와 키스해봤냐는 질문에 흔들리는 선배의 동공이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화를 내고 돌아오는데 다음 날 정식으로 사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뭐야? 전 바보처럼 그 연락을 받고 또 흔들리고 있고요. 아, 그동안 연찬을 보며 누가 저런 걸로 사연을 보내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네요. 언니 오빠들 저 정신 차리게 현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나야 빠둠빠. 아, 자, 썸을 청산하기 전에 두 여자에게 스킨십을 제안한 짝사랑 선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녀였다면 그 순간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요?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OT에서 너무 멋있는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랬겠죠. 당연히. 확증 편향. 때는 1997년 2월 20일. 어, 너무 귀여운 오빠가 있는 거예요. 어, 너무 귀여운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오빠다 딱 찍었는데 그 뭐 개강하고 2주 차에 가니까 이미 연인이 내 동기가 생겼더라고요. 내 동기랑 이미 사귀고 있더라고요. 내 동기 중에 제일 예쁜 여자애라. 4년 동안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내내 아프니까 한 번만 나한테 말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사랑을 오래 하면 뭔 얘기를 해도 넘어갈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게 어렵고 사실 저렇게 너무 자신 있게 난 연주 누나랑도 연락할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미친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그거 허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도 이런 남자도 꽤 있었어요. 어, 그래요? 자기가 인기 있는 걸 아는 애들은 당당해. 어, 그래서 맞아. 야, 얘는 인기 많고 그런 애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애인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누가 두 명의 이성이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냥. 맞아요. 정답!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정답!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썸을 탄 남자 선배의 고백에 흔들리고 있는 고민녀 이야기예요. 고민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혹시 연주 선배랑 너랑 같이 만나보고 결정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어. 키스 테스트 해볼 때도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다 중요하네 잘 건. 고민녀는 키스 테스트를 해도 되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 본인이 주인공이고 주인공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하찮은 사람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저기 뭐야 만날 생각 하지 마시고 서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키스 테스트란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야. 키스 테스트 상대. 그게 자기한테 그게 중요하대. 저는 이분 자체 인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선택지 위에 놓고 조종하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다음번에 또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진실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걸 역용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플러스 5점 정도. 아, 최악의 멘트. 5점 정도? 그 얘기 때 끝내셨어야 돼요. 그 얘기 때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더러운 거를 많이 보셨죠. 나를 이미 물건 취급하고 있잖아요. 마치 원래 사고 싶던 코트는 비싸고 좋은 코트인데 저렴하던 코트가 세일까지 할 때 요거 살까 말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넣다 뺐다 하는 것처럼.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코트 사고 싶은 마음은 누나 똑같듯이 그 남자는 결국은 나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계산기를 돌리는 사람이고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을 제발 20대에 만들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20대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초반 때 내가 정말 선택했던 남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제 눈을 찌르고 싶습니다. 눈을 찌르고? 어쩜 사랑과 눈이 그렇게 없었을까?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저 사람을 놓쳤을까? 왜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았을까? 진짜 좋은 얘기야. 근데 지금 치라고 나면 미쳤지. 내가 명언이야, 미쳤지. 명언이야. 그때 차라리 연결 안 되길 이거 천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본인에게만 충실할 수 있고 본인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화이팅. 우리 저 김숙 씨가 참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정말 백마 탄 왕자님 같고 지금 머릿속에 아마 그런 것까지 지금 나중에 아이 낳고 미래를 그리지 집에 인테리어까지 아마 다 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미래를 그립니다.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진짜 본인 눈을 찌르고 싶을 거예요. 당분간 모든 걸 잊고 좀 취업에만 좀 전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엄청 예쁘다 진짜. 하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벌써 끝났네. 예쁘다. 추운데 이제 들어가자. 좀만 더 하고. 나 아직 기분이 덜 풀렸어. 그거 하면 뭐가 좀 달라져? 어? T형과 F형의 연애인가? 아니 이거 한다고 팀장한테 혼나는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럴 시간에 이 남자 또 시작이네요. 기분 풀자고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지만 미팅 시간 다 됐는데 남자친구의 무지막지한 팩폭은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지. 아... 우리 지금 이런 시간에 좀 들어가가지고 오빠 오빠 나 왜 만나? 내가 왜 좋아? 예뻐서. 어? 예뻐서 좋았다고. 에이 뭐야. 그럼 장원영이 예뻐 내가 예뻐? 장원영이 예쁘지. 당연히 장원영. 아 뭐야. 아, 장원영이 이쁜 건 팩트잖아. 꼬득꼬득해. 들어가자. 응? 어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건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자친구가 잘 사랑하는 방법인데. 장원영보다 조금만 덜 못생긴 걸로 하자.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너 또 내 말 안 듣고 감정적으로 하다가 일 커진다. 그게 너가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재영이는요? 여기. 아이씨, 또 시작이구만. 생각을 해봐봐. 팩트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해주겠냐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잘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오빠. 어? 이따봐, 이따봐 끊을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요? 재웅이랑 있으면 막 화 안 나세요? 아니, 말만 하면 팩트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뭔 잘못을 한 거고 막 아,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저 요즘 명상하잖아요. 오빠 때문에 킹받아서. 진짜 초반엔 한 일주일 중에 열 번은 싸웠을걸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씨.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 또 그런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니까. 아니, 내가 안 이렇게 생겼어? 안 그래도 시험 떨어져서 우울한데 뭐 노력이 부족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그날 지각했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뭐 시험에 집중이 안 된 거야? 내가 아픈 거 보셨어요? 그럼 누가 와서 방해를 했어? 아, 분석한다. 누가 방해를 해? 아니, 그럼... 왜? 공부를 안 한 것밖에 없지. 주변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된 건가?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럼 다른 떨어진 이유라도 있어? 네 탓이잖아, 이거 아니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기가 막 노력을 덜 한 거 말고... 아,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위로를 좀 해주면. 아, 위로를 해준다고 시험이 붙어? 아, 너무 속 시원해.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저 남자분 너무 속 시원하다 진짜. 야, 연인인데 위로해 줄 수 있지.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그럼 위로도 바라지 마세요. 아니, 나는 딱 요 가운데야. 위로를 해준다고 시험이 붙어? 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난 위로를 바라지도 않지만 저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저거는 남자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거야. 이유는 위로를 강요하니까 그런 거야. 아,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면 어디 덧나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하고 마는 술집중에 매번 여기로 오냐? 어? 냉혈한 또라이. 뭐야? 왜 그래? 여기요. 저희 술 주세요.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말도 하고 그러는 거야. 뭐하러 그러냐? 듣기 좋은 말 해봤자 그때만 기분 좋은 거지 사는데 도움 1도 안 돼.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지. 치, 그래도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 민정 씨가 아, 나 살 좀 찐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올바른 대답은? 어, 운동하면 빠져? 좀 전에 멘트 난 줄 알았어. 뭐, 이젠 그러려니 하며 사니까 화낼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성의 끈을 끊어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안 돼, 저건 절대 타협이 안 될 거야. 저거는 좁힐 수 없어. 다른 비켜나세요. 여보세요? 진짜? 거기 완전 맛집이라 웨이팅 한 시간은 기본인데 웬일이래? 알겠어. 그럼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갈게. 아, 쏴쏴쏴쏴쏴. 오예. 사고 난 거 아니야? 아이고, 뭐 부딪혔나 보다. 어, 자기야! 와. 아, 나 엄청 놀랐잖아. 근데 보험은 들었지? 보험 얘기부터 했구나.
보험 예비. 나 자전거 사고는 실비 있으면 거의 특약으로 가입돼 있거든. 왜? 실비 안 들었어? 아, 이거 그러면 그 병원비하고 합의금까지 돈 좀 깨지겠는데? 그 피해자는 어딨어? 오빠, 보험이 아니라 나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여자친구가 다쳤는데 처음 한단 말이 보험? 장난해? 아니, 빨리 사고 수습하는 게 우선이잖아.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래. 아니, 그나저나 이거 실비 없으면 좀 큰일 나겠는데? 자기가 속도 못 줄이고 걸어가는 사람 뒤에서 친 거라며. 그저 괜찮냐. 네가 잘못한 거 크게 없다. 뭐 그런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말만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네요. 어떻게 할 거야? 서럽지. 많이 다쳤는데. 아이고. 난 고민녀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고 다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는 수습이 우선이라고 한 상황이에요. 결국 고민녀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확하게 설명드려도 돼요, 제가? 네. 이걸로 토론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저 드라마처럼 도착하자마자 보험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확인을 그 사이에 한 거야, 나는. 근데 저런 상대방은 어떤 걸 원하냐면 막 우리 자기 몸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세요? 아 여기서 갈립니까? 여기서 갈려요? 몸이 먼저죠. 몸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후유증이 있으니까 병원 내일 가서 꼭 검사를 해보고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꼭 그렇게 한 다음에 봐봐요, 누나 봐봐요. 이런 거 후유증이 있으니까 대물대인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후유증이 있으니까 내일 병원 가서 그게 다 제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바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아 나를 타박하는구나. 나를 다시 책망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얘는 또 돈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단순하게 나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주제를 사귈 여자친구는 나지. 이건 왜? 사실 저는 저 눈물이 이해되진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눈물 이해되는데? 아니, 나는 서운할 것 같아. 나 실비보험 얘기하면 완전 서운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은 얘기고 내 차원에서는 그 대사가 맞아. 괜찮아? 괜찮아? 자, 보험. 내 차원에선 맞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모놀로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난 그게 사랑인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두 사람은 성향상 상대의 그 약한 것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맞는 짝일 수 있어요. 왜냐? 이성한테 끌릴 때 자기한테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이 끌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저 둘은 양보를 일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들 때는 다른 점 때문에 끌려서 아마 최초의 연애는 시작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 이런 이렇게 막 합리적인 얘기를 하다니 하면서 여자는 반했을 거고 남자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애교 많고 막 이런 모습에 반했을 건데 이젠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상대방은 똑같고.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됐는지 안 된단 걸 알면서 자기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는 알겠는데 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생각한 거야. 돈이 문제야? 아, 돈이 내가 다쳤는데? 알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걱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와, 내가 한 말 그대로 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뛰어갔지. 그래,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내가 고쳐볼게. 뭘? 내가 말하는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알아. 쉽지 않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이번엔 서운한 거 풀어.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던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진심이라 느껴졌죠. 일희일비 그냥. 얘 나보다 더한 것 같아. 믿을게. 와 맛있겠다. 아, 라면 저거 진짜. 아유 강원도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 맛있겠다. 역시 라면은 여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치? 그러게. 이상하게 여기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니까. 응. 우리는 입맛이 같아서 결혼하면 먹는 걸로는 안 싸우겠지? 뭐래? 누가 오빠랑 결혼해 주는데? 어? 그건 생각 못했네. 치. 오빠, 나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 어? 뭔데? 나 일출 보러 가고 싶어. 우리 여행 가자. 무슨 일출 보러 여행까지 가? 난 저기서 바로 헤어져. 아,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주우재, 선을 끝나요? 여기서 선을 끝나요? 일출은 가서 보는 게 맞지. 그게 특별한 일출은 맞지. 낮에 보이는 게 해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연말 성수기라 뭐 숙박비랑 뭐랑 해서 다 비싸. 저거는 팩폭로랑 상관이 없어. 저건 그냥 귀찮은 거야. 지만 어디 한번 가볼까? 와, 재밌겠다. 아 오늘 나 일출은 정말 나 너무 힘들어. 힘들죠.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 진짜 귀엽죠. 자기가 한 약속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대성이네? 잠시만. 여보세요? 어 지금? 아니 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아,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요, 뭐 취하면 연락 못 받을 수도 있긴 하죠. 그죠? 아, 이런 걸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아, 하지마. 너 그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저 팩폭 하지마. 아니, 나이 32에 모아둔 돈은 없는데 맨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뭐 술만 마시면 연락 불가 뭐 그것뿐이야? 너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은 다 받았냐? 야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뭐 결혼 준비는 할 수 있겠냐? 그래 하지마. 아니 생각을 해봐. 아 이거는 팩폭이 아니고 비난이죠? 그냥 너 같으면 이렇게 현실 감각 1도 없는 새끼랑 만나고 싶겠냐? 말 다 했냐? 왜? 뭐 더 해줄까? 됐다. 내가 널 친구라고 생각한 게 X이지. 다신 보지 말자. 걔야. 아, 대성 오빠! 아, 됐어, 됐어. 괜찮아. 됐어, 앉아. 왜 저래? 와, 이거 딱 그거잖아. 네가 뭐 돼? 네 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됐어? 아, 쟤는 정신 좀 차려야 돼. 네가 왜 정신을 차리게 해줘? 우리 오뎅탕 먹을까?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그런 불안감이 생기곤 했어요. 혹시 제게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아예 자기가 늘 원래 그냥 즐기네 즐겨. 여보세요? 어, 자기야. 나왔어? 응, 나 이제 출발하려고. 오빠는? 미안한데 나 지금 장례식장에 가야 돼. 아, 여행 간 날 장례식장 간 거야? 아, 근데 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일단 집에 있어. 내가 끝나면 전화할게. 아, 알았어. 내 얼굴만 비치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저렇게 오래 있을 정도면 중요한 사람인가 본데? 아, 완전 잠들었네. 몇 시지? 아, 여보세요? 어디야? 아직 장례식장이야? 어. 언제 와? 오늘은 못 갈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 아니겠지? 폭한 애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안 하겠지. 누구 장례식장인데 그렇게 늦게 와? 우리 회사 이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맞네, 회사. 이사님 아버지? 자기야 미안한데 나 바빠서 끊어야겠다. 내가 내일 전화할게. 여보세요? 오빠! 회사 장례식장. 이거 애매하다. 이거 좀 어렵다. 애매하다. 아마 직원들 다 가서 그냥 밤새고 일 돕고. 또 말단일 거 아니야, 거의. 그럼. 엄청 피곤하네.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자. 나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 그냥 간다고? 왜? 할 거 있어? 오늘 무슨 날인지 까먹은 거야? 어? 맞다. 미안. 오늘 자기 생일이었지? 생일 기념으로 여행이었구나. 그냥 마음이 떴어. 이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내가 정신이 없었어. 자기야, 생일 축하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여행 취소한 건 어쩔 수 없었어, 쳐. 근데 오늘 내 생일인 거 알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응? 뭐 자기 생일이야 또 뭐 내년에 또 챙기면 되는 거잖아.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 우리 이사님 회사에서 완전 실세야. 자기도 회사 다니니까 그런 것 좀 알고 있잖아. 그리고 생일 같은 거 하루 안 챙긴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안 그래? 진짜 자기밖에 없구나. 남자친구에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너무 큰 착각인 걸까요? 완전 실세야.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 약간 손절각인데? 자, 고민녀의 생일에 맞춰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는 이제 회사 임원의 아버님 장례식을 챙기느라 생일도 잊고 말았습니다. 서운해하는 고민녀에게 생일은 내년에 챙기면 되지 않냐는 남자친구의 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장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녀왔으면 생일이라는 거 틀림없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별로고 너무 후져요 지금. 사실 1부는 조금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성적으로만 보려고 하고 한다 정도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여기는 아예 내 세계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의 세계는 존중이 안 되는 부류. 이 사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여행이 취소됐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해 여행 우리 못 간 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자, 고민녀는 연인에게 이제 차이고 온 절친에게 팩폭을 날리는 남자친구를 보고 자신에게도 그럴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MC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남자친구의 성향을 약간 분석해보자면 팩폭으로 친구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분위기를 약간 주도했다는 그 도취감. 날카롭든 부드럽든 간에 사실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죠.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도취감에 휩싸이는 그 거죠. 얘기에 이어가 보면 되게 남자친구는 화제 뺏기에 능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런 일 있었어, 뭐 다쳤어,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하면 그걸 내가 그 주제 자체를 갖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남의 인생 얘기가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한 도구로밖에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연인의 현실적인 조언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원할 때죠. 그 이외에 나머지 건 다 싹 다 쓸 때
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면 안 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경우.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 아,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때는 통하죠. 아유. 저는 현실적인 조언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 딴은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미안해라고 말할 때 이미 그는 떠났어. 그래서 떠나고 없어.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이.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상대방에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발가벗은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언하지 마. 아, 근데 우리 조언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민정아. 민정아. 나랑 말 안 할 거야? 지금 생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내가 생일 때문에 이러는 거 같아? 그럼 뭔데? 오빠한테 난 무슨 존재야? 뭐? 난 오빠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은데 오빠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그 말이잖아. 생일 하루 안 챙겼다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솔직히 까고 말해서 그 하루 기분 좋자고 생일 챙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우와. 아 그래? 아유, 이 친구도 진짜. 뭐? 그냥 똑같은 날이잖아. 어린애처럼 계속 이렇게 삐지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저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안 돼요. 저. 아무래도 우린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당분간 연락하지 마.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두 사람. 저는 사랑으로 모두 이해하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저와 같지 않아서 끌렸고 저와 반대여서 불안했어요. 눈엔 보여도 사실 가깝지 않은 저 별처럼 우리 사이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았죠. 오빠, 나 왜 만나? 예뻐서. 에이. 그럼 장원영이 예뻐, 내가 예뻐? 장원영, 장원영! 당연히 장원영. 아, 멋있겠다. 우리는 입맛이 같아서 결혼하면 먹는 걸로는 안 싸우겠다, 그치? 뭐래, 누가 오빠랑 결혼해주는데? 어? 그건 생각 못했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제게 거짓말을 한 적 없었어요. 절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겠죠?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근데 오빠도 잘못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용서해주라, 어? 아, 뭐라 그래. 진짜 미치겠네. 아, 뭐야? 집에서 연습하는 거야? 여보세요? 어, 나갈게. 미안해. 어? 우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투 고쳐보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노력해도 쉽지가 않네. 근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오빠 마음이 어떤지 아는데 나도 오해했던 것 같아. 나도 미안해. 그럼 나 용서해주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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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래? 이제 우리 헤어질 일 없을 거야.
그치? 아, 없지.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있나? 그러면 뭔데? 결혼하자, 결혼하자.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이르다는 거 아는데 프로포즈? 결혼하자. 우리 혼인신고 하자. 에? 왜 저래? 어? 뭘 하자고? 혼인신고. 그 우리 회사 선배 보니까 이번에 습금매로 나온 아파트 진짜 싸게 샀더라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준비를 좀 하자. 이게 이자가 제일 싸거든? 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사실 진짜 괜찮은 거 하나 나왔었는데 대출 이자가 너무 세서 놓쳤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같이 준비하면. 잠깐. 오빠 지금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님 집을 사고 싶다는 거야? 어? 아 결혼이 하겠지. 근데 일단 어? 그러면 신고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인사야 나중에 드리면 되지.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결혼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급한 거 대출이라니까? 아 왜? 뭐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명의는 공동으로 할 거니까. 자 봐봐. 우리 연봉이 9,700 이하니까 남자친구를 믿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이 혼란스럽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 너무 충격적이야. 왜 저런 애가 있어? 고민녀와 남자친구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하자며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얘기하려고 사과했구만요.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고민녀예요. 중간에 센 척도 하고 이러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려가죠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던 좋아 죽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계신 그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진짜 강하게 말리지 않으면 결혼하시겠는데? 신고하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회상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 라고 회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나중 되면은 맞아 우리가 어차피 결혼할 건데 집 대출 싸게 받아서 하자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 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할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되게 나보다 항상 똑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아마 그분이 매력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이것도 끌려갈 확률이 되게 높죠. 이 사람 선택이 되게 늘 똑똑하다고 느낀다면 지극히 현실적인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 중인 고민녀 얘기예요. 남자친구가 이자가 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제안한 상황인데요. 고민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식이 먼저냐 혼인신고가 먼저냐는 고민해볼 만해요. 근데 아무 어떤 예고편도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제안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저희 얘기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녀가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말이 다 맞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남자친구를 정말로 되게 우월한 존재로 그런 포지셔닝을 좀 해놓은 게 아닌가. 세상에 이자가 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남자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도구로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 뭐든지 다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남자. 이 남자의 세상에는 여자친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기한테 이득 가는 쪽으로만 모든 걸 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 도대체 어디에 배려가 있고 이해심이 있고 뭐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 빨리 헤어지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똑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타악한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모든 행동들을
다 용서해주고 있죠. 저는 자기가 쌓지 못한 자존감의 그 부족 부분을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비극을 불러오는지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단 하루라도 제대로 노력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고 네, 부디 대출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본인의 남자친구는 뭐 팩폭러? 뭐 현실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갖고 싶은 거. 집. 싼 이자. 그거 하려고 본인한테 사과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게 프로포즈냐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또 수단이에요, 수단.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누가 혼인신고를 합니까? 제발 좀 주체성을 가지시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형을 찾아서 좀 떠나십시오. 제발 헤어지십시오. 이거 지금 저 남자 스타일이라면 앞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앞으로 평생 어디 구렁텅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뭐 대출이랑 이런 걸로 같이 또 뭐 엮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제발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본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시고 새로 좋은 사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청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쁘고 아프면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이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공감하기 힘들다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 공감되는 참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 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